오늘 배울 노래는 나훈아 씨의 연락선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건 이제 오리지널 트로트 곡이에요. 완전 뽕짝. 이 노래는 네 줄짜리입니다. 네 줄짜리. 네 마디씩 네 줄짜리예요. 기본형입니다. 그래서 간단해요, 노래는. 보세요, 첫 줄부터. 떠나가네요. 자, 콩나물 때 그냥 보면서 천천히 시작. 떠나가네. 네. 그죠?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. 시작. 떠나가네.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시작부터 사람 길을 죽여. 되게 어려워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, 나훈아 씨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하고 살짝 끝을 올려요. 노래에서는 우리는 올리자고. 그게 왜냐면 부르기가 편해지더라고. 시작. 그렇지, 거기까지 하시면 편하게 잘 불러져요. 요 악보대로, 이 악보대로 하려니까 잘 안 돼. 나훈아 씨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 끝에 살짝 올려요. 떠 나가네. 시작. 그렇죠. 제가 앞에 보면 쿵이라고 글씨를 흐릿하게 써놨잖아. 그죠? 그 반주 소리 듣고 있으면 뿡짝 뿡짝 쿵. 이렇게 부르실 거야. 쿵 소리가 날 거예요. 그것까지 써놓은 거야, 제가. 제가 나가 두 글자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땡기라는 거예요. 이 노래는 그것만 보세요.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. 나가네 내님 싫은. 시작. 제가 보면 내님 실은 동그라미를 두 글자씩 쳐놓고 뒤에 콩나물 하나씩 남는 거에다가 내려가는 화살표 붙여놨잖아. 이 노래는 이 맛으로 부를 거야. 내님 실은. 시작. 연에다가 내려가는 화살표 크게 그려놨죠? 훅 쳐박으세요. 연락선이. 시작. 락선도 그냥 안 가고, 안 가, 지금 보면. 락선이. 시작. 그렇지, 그렇지. 거기에다가 지금 첫째 줄 보시면, 콩나물 대가리마다 빨랫줄이 다 붙어 있습니다. 맞나요?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, 빨랫줄은 뭐 어떻게 하라겠어? 눈가리를 요래요래요래 부르라겠지. 즉,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래요래 불러. 떠나가네 내니 싫은 날락선이. 붙여서 부르면 잘 불러집니다. 여러분 시작. 그렇죠. 연습은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하나씩을 소리를 내본 다음에, 우리가 부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 노래 불러서 가수 할 것도 아니고 대학 갈 것도 아니니까 흔들면서 그냥 맛있게 느끼면서 부르면 돼. 떠나가네 내님 싫은 연락선이. 해풍에 나 알리는. 시작. 보시면 제가 해에 나 알 이렇게 써놨어. 맞죠? 그 소리를 다 내시라는 거고, 화살표하고 동그라미만 보시면서 해에 풍에 나 알리는 옷걸음을. 옷걸음을 옷에다 내려가는 화살표 그려놨습니다. 옷 걸음을 손에 쥐고, 손에 쥐고. 두 글자씩 부르라고. 해풍에부터 시작. 해풍에 날리는 옷걸음을 손에 쥐고. 여러분 해볼게요. 시작.
잘한다 잘한다 지금 같이만 해주시면 돼요. 자, 두 줄 한번 불러봅시다. 지금 노래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야. 시작. 떠나가네 내 입 싫은 연락선이 해통에 날리는 얼음을 손에 쥐고 불러지지요. 이 노래는 연습할 땐 조금 힘든데 나중 되면 잘 불러줘. 가지 말라고. 제가 뒤에 옷 써놓은 이유가 있겠네요, 그죠? 가지 땡기면서 시작. 그렇죠. 가지를 세게 부른 땡기면서 부르는데 체크해놓은 거는 액센트를 주려고. 그냥 가지 말라고 아니고 가지 말라고 라 동그라미 쳐서 쭉 밀어주세요.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시작. 가지 말라고 똑같은 거 두 번 부른 건데 뒤에가 중요해. 가지 말라고 라고 뒤에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한 번에 가세요.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세요. 처음부터 자, 가지 말라 앞에서부터 시작.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오 제가 거기다 오 하나 또 써놨다 맞나요?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시작. 매달려도 보아 매달려도 보아 이렇게 부르세요. 시작. 매달려도 보았는데 그렇지 보았는데 네 글자 두 글자 매달려도 보았는데.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한번 쫙 불러봅시다. 시작. 떠나가네 내 님 싫은 연락선이 해풍에 날리는 꽃걸음을 손에 쥐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. 막상 부르면 잘 불러지는데 연습할 때는 디테일하게 한 글자씩 연습을 해보는 거야. 이제 그럼 두 줄 남았다. 시작. 떠나가네. 시작. 떠나가네. 끝에 헤 올리는 거 있습니다. 지금 나가네 세 글자 동그라미 쳐놨어. 액센트도 주면서 떠는 시커멓게 동그란 지금 많이 밀으란 소리야. 떠나가네. 한 번 더 시작. 연락선은 시작. 연락선은 선은이 내려와야 돼. 연락선은 시작. 그렇지. 물거품만 남기고 시작. 표시해놓은 대로만 불러주시면 돼요. 남기고 처음하고 똑같은 거야. 내님 싫은 연락선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도 필요 없고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그리고만 보시면서 부르면 되는데 이 노래는 반주 틀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무반주로 부르는 게 훨씬 잘 불러져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탁 불러봅시다. 시작. 떠나가네 내님 싫은 연락선이 해풍에 날리는 꽃걸음을 손에 쥐고 가지 말라고 가
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떠나가네 연락선은 물거품만 남기고 이따 불러보시면 몇 번 부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물거품만 이렇게 두 글자씩 부르라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입에서는 자꾸 이렇게 나와요. 물거품만 나 이렇게 나와요. 입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제가 고소는 안 할게. 알았죠?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부르면 되지 뭐. 우리가 그거 갖고 굳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. 연습은 제대로 할게요. 물거품만이야. 시작. 물거품만. 근데 이렇게 연습을 100번 해도 이따가 불러보면 물거품만나 이렇게 불러.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거 갖고 내 시비는 더 이상은 안 걸게. 대신에 연습은 제대로 하자. 물거품만 남기고. 오케이. 뒤지게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. 멜로디만 익히면 이 노래 불러줍니다. 시작. 떠나가네 내님 싫은 연락선이 해풍에 날리는 꽃걸음을 손에 쥐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매달려도 보았는데 떠나가네 연락선은 물거품만 남기고. 자, 한번 불러볼게요. 나훈아 씨 노래는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여자 키를 꼭 누르고 부르시면 돼요. 그냥 여자 키 몇 번 올리고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노래방에서 나훈아 씨 노래 부를 때는 여자 키 탁 누르고 부르시면 돼요. 일단 불러보고 얘기할게요. 같이. 쿵 소리 먼저 들어봅시다. 인기